사진 보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며 퀄리티 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박효정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 또는 SNS에 업로드된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 필터가 사용이 된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그래퍼, 사진 전문가 역시 하나의 사진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개의 필터들과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프로들의 사진은 SNS에 올린 내 사진들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다행히도 요즘은 영상을 통해 프로들의 편집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따라해볼 수는 있지만 시작부터 이해가 1도 안 되는 용어들로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져서 사진 보정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고퀄리티의 사진을 초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준비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리터치 포미. 전문가 영역의 보정 작업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완성시켜주는 요즘 너무 핫한 AI 보정 플러그인입니다. 저 역시도 사진 보정을 할 때 이 플러그인을 빼먹지 않고 사용 중에 있으며 저의 대부분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은 이 플러그인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무튼 이메일 또는 DM을 통해 영상과 사진 보정의 어려움과 한계를 느껴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사용 중인 플러그인 사용법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AI가 포토그래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체감을 해보고 실력 상승의 발판이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포토샵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이 플러그인의 사용법은 총 두 가지로 하나는 필터 메뉴를 클릭하고 부분 선택을 해주는 방법과 패널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활성을 통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14개의 종류에서 저는 10개의 플러그인을 사용 중에 있으며 각 플러그인들의 기능들은 리터치 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터치 포미 패널에서 힐 옆에 보이는 재생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가 추가가 되어 보정된 영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피사체의 여드름, 점, 상처와 같은 피부 결함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사진 보정에서 첫 번째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어느 부분이 제거가 되었는지 확실히 보이시죠? 강도 조절을 해주고 싶을 땐 필터 메뉴를 통해 해당 플러그인을 선택하고 센시티비티 조절을 통해 세부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빈티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70에서 80 정도로 사용하며 본인 취향에 맞게 알맞은 값으로 조절을 하시면 힐의 사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도지 앤 번으로 불규칙한 조명 상황에서 하이라이트가 피부를 망친 사진을 이와 같이 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주로 조명 컨트롤이 어려운 야외 촬영에서 하이라이트를 잡아주는 유용한 기능으로 전문가들도 오랜 시간을 들여 완성하는 이 작업을 단 원 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한 느낌의 이미지에 입체감을 넣고 싶을 땐 포트레이트 볼륨을 사용해서 눈, 코, 입의 볼륨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의 실수 중 하나는 과도한 필터 사용으로 얼굴의 볼륨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얼굴의 생기를 확실히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은 특히 아마추어와 프로의 레벨을 나누는데 큰 기여를 하는 효과니까요. 꼭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베스과 브릴리언스는 눈에 보이는 혈관이나 붉은 부분을 제거해주고요. 흰자의 색감을 쉽게 리터칭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데슬은 눈 외 다른 스팟에도 효과를 넣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레이어를 반드시 복사해서 마스킹을 해준 뒤 효과를 넣어주면 부분 선택 영역에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강조되는 사진은 화이트 티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인조적인 느낌이 강할 땐 언제든지 커스텀에 들어가 블렌드 조절을 통해 자연스러운 보정 값을 찾을 수 있고요. 저조도 촬영을 좋아하는 저는 주로 아이 브릴리언스 값을 60에서 70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매티파이어는 얼굴에 윤기가 있는 부분을 감지해 부드럽게 보정을 해주는 기능으로 강한 태양광이나 조명이 소프트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매티파이어와 도지 앤번을 같이 사용해서 조명으로 오버된 스킨의 하이라이트와 눈, 코, 입 주위의 하이라이트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패널에서는 여러 개의 효과를 한 번에 선택해서 보정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요. 합성을 다양하게 시도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는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스킨톤은 럿의 강한 색감으로 피부톤이 달라졌을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기능으로 이 사진에선 강한 푸른 색감으로 달라진 피부톤을 이 기능으로 쉽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피부톤에 민감하신 분들에겐 머스트해브 플러그인으로 자연스러운 색 보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피부 보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이어를 복사해서 스킨 마스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AI가 피부만 마스크를 자동으로 선택해줘서 디테일한 보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스킹도 AI가 모두 해주는 시대가 됐네요. AI 무섭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컬러 매치에 들어가 레퍼런스에 카피하고 싶은 영화나 광고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간편하게 색감을 카피할 수 있고요. 럿 매니저에 들어가면 유명하고 트렌디한 수많은 럿들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탑 25에 있는 럿들을 사용하는 편이며 여기에서 사용한 럿이나 커스텀을 통해 완성한 나만의 색감은 출력이 가능해서 영상에도 적용이 가능해 사진과 영상의 색감을 매칭시킬 때도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 보정을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에는 완성된 색감을 사용해보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 기능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용 중인 사진 보정 플러그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AI 기능들은 워낙 사용법이 간단해서 설치만 해주면 따로 공부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플러그인에 관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사이트 방문을 통해서 보다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할인 코드를 사용해서 20%의 할인 혜택 또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